오늘은 베이컨에게 밥을 주기 전 사육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베이컨이 허물을 벗어뒀습니다. 열었으니 일단 얼굴을 확인해줍니다. 언제나 그랬듯 반가운 듯한 얼굴로 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허물을 가져갑니다. 뱀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유목이나 은신처를 넣어주고 환경을 약간 습하게 해주면 깔끔하게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까지 찢어짐 없이 회수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비교하기 위해 이전에 벗은 허물들을 꺼내줍니다. 나란히 나열해줍니다. 그리고 위아래 끝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찢어지면 마음도 같이 찢어진다는 마인드로 정성스레 붙여줍니다. 이제 자로 길이를 재줍니다. 오, 되게 많이 컸네. 45cm입니다. 처음 왔을 땐 30cm가 살짝 넘는 지렁이 같던 베이컨이 이렇게나 커졌다니 괜히 감격스럽습니다. 테이프를 떼던 중 허물 끝부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안돼. 지금부터는 쥐가 나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쥐를 녹여줍니다. 그리고 사육장 문을 열어줍니다. 역시 뱀은 탈피 직후가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저번엔 잘라줬지만 이젠 안 잘라줘도 잘 먹어줍니다. 하지만 물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떠먹여주는 먹이도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야생에선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제 생각엔 먹이들이 뱀의 입을 벌리고 들어갈 것 같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물때도 조심히 물어줍니다. 핀셋을 들고 있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핑키 하나 먹을 때 입 찢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이젠 먹이고 한 마리 더 줘야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